늦었다. 늦었어. 왠지 같이 갈 것 같은데. 아, 이 사람 같이 가네. 너무 늦게 와서 운동이 벌써 끝났어요. MDD라는 기계 위에 올라가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서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게 막 기계가 미세하게 떨리는 거 있죠? 여기 딱 서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미세하게 떨려요. 여기가 들려요? 제 목소리 이렇게 떨리는 데서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바이브 너무 좋죠. 뉴욕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짠. 와, 스튜디오도 너무 예쁘고 진짜 재밌게 운동했어. 해피 버스데이. 체리야. 야. This one. 아, 귀여워. 생일이시래요. Oh, thank you. I'm gonna do. Thank you. The creators are cold, so that's why they're hard. Yes, take one. Okay. 진짜 귀여워. I need one. 맛있어요. 여기는 되게 앞에 어머니들이 오랜만에 만나셨는지 잘 지냈어? 이러면서 엄청 프렌들리한 곳이에요. 여기 혼자 앉아가지고 먹고 있어. 근데 동네 어머니들 다 모이는 느낌? 안 obsession. I watch an absorbent amount of Korean television. But have you watched Korean drama? I just it's getting very popular cuz I've been watching it for years, probably last couple years. I think since the pandemic it's gotten very popular. I think they're better than American shows. So, I just finished a drama the other day. It was called Numbers. And it's a criminal. Yes, a criminal with it's a account, like it's about an accounting firm. Mm-hmm. And it's so, these accountants were so crazy. Uh-huh. Was the main character? The main character was, I think it was. pizza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Yeah. Good Morning America는 되게 캐주얼한 미국 일상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 정치권 어떻게 돌아가나 보려면 미터프레스 들으면 좀 좋아요. 점심을 먹으러 홀푸드에 왔어요. 홀푸드는 되게 건강한 음식 파는 약간 가격대가 있는 미국 마트예요. 어제도 왔어가지고 아직 밥이 안 열었네? 밥 끝난 건가? 이 홀푸드가 점심에도 이렇게 뷔페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종류가 다양하니까 또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뭐지? 속이 느글느글하니까 타이거롤 이거 먹어야겠다. 홀푸드는 셀프 체크아웃을 좀 하는 편이에요. 이거? 셀프 체크아웃 하면 됩니다. (웃음) 여행 왔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갑자기 어제부터 막 비가 내려가지고 뭐 이거 혹시나 몰라서 가져온 후드티인데 학교 후드티인데 후드티 입었어요. 너무 추워. 블랙베리 레모네이드 맛인데 맛은 없고 그냥 향만 있는 스파클링 워터. 뭔가 몸에 좋을 것 같은? 제가 어저께 맛집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맨날 햄버거, 피자, 막 파스타 이런 거 먹으니까 어저께는 너무너무 느끼해가지고 갑자기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중간에 밥 먹다 나왔어. 그래서 지금은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시카고가 제가 다운타운에 있는데 다운타운 쪽에는 한국 음식점이 없는 거예요. 좀 지하철 타고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스시 먹으러 왔어. 새우랑 아보카도랑 우유랑 있어가지고 느껴지지 않아. 합격. 이런 데 놀러 와가지고 호스텔 같은 데에서 있으면 막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제가 애초에 막 호스텔을 예약한 것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사나 그게 궁금해서 예약을 했던 건데 첫날 둘째 날은 너무 긴장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자는 게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너무 신경 쓰이고 이래가지고 아 내가 왜 이런 데 예약했지? 막 그랬거든요. 첫날에는 진짜 잠이 안 와가지고 주변 호텔 잡아가지고 나가려고 했었어 솔직히. 근데 어저께 좀 재밌었어. 친구들이랑 살아온 얘기하고 뭐 그런 인생 살아온 얘기들 미국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 그런 거 물어보고 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 룸메이트가 한 명은 경찰서에서 일하는 미국 사람, 한 명은 하와이에 사는 해군, 마이애미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친구예요. 아무래도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고민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다른 사람들 만나보면 인생의 선택지나 이런 게 너무 다양하니까 지금 내가 방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자. 세상에 이렇게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걱정거리를 살짝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삶을 경직되게 바라보지 않고 좀 유연하게 바라보자? 그런 마음도 좀 생겼어요.
먹었습니다. 저는 싱글 치즈버거에다가 베이컨이랑 에그 추가했어요. 이게 블랙핑크 제니님이 아 나는 햄버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걸 먹고 나서 너무 맛있다 했던 그 버거. 미국에 와서 먹은 버거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니, 너무 짜지도 않고 이 에그가 고소해가지고 막 짠맛, 단맛, 고소한 맛이 다 나요. 합격. 여러분 드디어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메뉴가 되게 심플해요. 모닝 있고 그리고 테이블 샐러드 엔트리 사이드도 이렇게 있고요. 근데 저는 브런치니까 간단한 걸로 먹어볼게요. 어딜 가나 뭔가 뉴욕 썸띵이 있어. 슈크램블 이 모닝이 제일 무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뻐요. 아, 이게 안 담길 것 같아. 오늘의 브런치가 나왔고요. 참고로 브런치는 분위기 맛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에 22불입니다. 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와, 오, 커피 맛있는데요? 너무 예쁘게 하니까 버스데이 쿠키 공짜로 줬어요. 너무 귀엽다. 생일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주네. 귀여워. 레스토랑 위에 올라오면 이렇게 쇼룸이 있어요. 그래서 가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나중에 이렇게 집 사면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고 싶다. 여기가 5층인데 쭉 구경하면서 밑에까지 내려가 보려고요.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대박. 여기 완전 포토존인데요? 아니면 여기. 짠! 너무 예뻐. 진짜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시카고 놀러 오시면 여기서 밥 한번 드시고 이렇게 멋진 쇼룸을 감상하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는 뉴욕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막 다 찍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집 생기면 이렇게 꾸며놓고 싶어요. 저희